안녕하세요. 서르게 채널의 K입니다. 오늘은 2D 플랫포머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모든 2D 게임에서 적용되는 이런 옷갈아입히기를 구현해 볼 거예요. RPG로 따지면 아이템 차용하기나 스킨 적용하기 정도가 되겠죠. 자, 가입시다. 구독과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구현하기 전에 어떻게 구현할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이렇게 캐릭터 오브젝트 위에 각각의 스킨 파츠별로 따로 움직이는 애니메이터를 우선 만들 거예요. 다음에는 캐릭터의 상태에 맞는 스킨의 애니메이션 클립을 동시에 플레이 시키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플레이어가 피격돼서 데미지 애니메이션 클립이 재생되면 다른 모든 스킨 내에서도 데미지 애니메이션 클립을 동시에 재생시키는 거예요. 쉽죠? 지금은 2B 캐릭터 스킨의 애니메이션 클립이 재생되는데, 이 애니메이션 클립을 라이언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클립으로 변경시키면 2B 스킨에서 라이언 스킨으로 캐릭터 옷 갈아입히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메이징하죠? 지난 영상에서 그린 아이템 스프라이트를 들고 와서 64x64로 각각 잘라줍니다. 스프라이트를 설정하는 자세한 내용은 요 위에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작업을 하기 전에는 픽셀 찍는 것만 노가다인 줄 알았는데, 스프라이트를 자르는 건 역시 완벽하게 반복되는 노가다였어요. 혹시 이것보다 편한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꼭 댓글 주세요. 너무 빡시네요. 모든 스프라이트를 잘랐다면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스프라이트로 구성된 이미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애니메이션 클립과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가 만들어져요. 애니메이션 클립은 기본 캐릭터의 타이밍과 동일하게 설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공격 모션의 타이밍이 0.1초? 0.3초면 스킨의 모션 애니메이션도 똑같은 타이밍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하이어라키에 만들어진 오브젝트와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는 필요 없으니 삭제하고, 각 애니메이션 클립은 애니메이션 폴더로 이동시켜줬어요. 같은 방법으로 헬멧과 방패, 신발, 무기까지 모든 애니메이션 클립을 생성하고 애니메이션 폴더로 이동해줍니다. 앞에 스프라이트 자르는 게 그냥 커피였다면, 이 애니메이션 클립 만드는 작업은 티오피 완전 개노가다예요. 혹시 이 애니메이션 클립 만드는 것도 효율적이거나 편한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가락 마비 온 것 같아요. 이제 각각의 스킨 파츠를 만들어 봅시다.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해서 이름을 변경하고, 스프라이트 렌더러와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만 남기고 나머지 필요 없는 컴포넌트들은 삭제합니다. 플레이어의 자식으로 넣어주고 그대로 4개도 복사해줬어요. 각각의 스킨 이름으로 바꿔주고 각 스킨에 들어갈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만들어줄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애니메이션 폴더에서 플레이어의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옮겨온 후에 각 스킨 파츠에 들어갈 애니메이터 오버라이드 컨트롤러를 생성해줍니다. 스킨의 개수만큼 복사해서 이름도 바꿔주고 오리지널 컨트롤러인 플레이어를 넣어줬어요. 다운 상태는 좀 밍여로운 것 같아서 피격 상태로 변경할게요. 일단 데미지 트리거를 하나 생성하고, 다운 애니메이션은 삭제한 후에 애니 스테이트에서 연결되는 피격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합니다. 플레이어의 피격 모션은 1초 재생하고 아이들 상태로 전이되도록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애니메이터 오버라이드 컨트롤러를 보니 다운 대신 데미지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각각의 스킨에 컨트롤러를 넣어주고 스킨에 들어갈 스크립트를 만들어 봅시다. 플레이어 스킨 스크립트에는 애니메이터 오브라이드 컨트롤러를 선언하고, 스타트 함수에는 스프라이트의 알파 값을 0으로 해서 스킨이 안 보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차용하면 애니메이션 클립을 변경하고 스킨이 보이도록 했고, 반대로 애니메이션 클립이 없다면 다시 안 보이게 했어요. 모든 스킨 파츠에 스크립트를 넣어주고 각각의 애니메이터 오브라이드 컨트롤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스킨들을 관리할 플레이어 스킨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이 스크립트에서는 스킨들의 스크립트를 받아와서 모든 스킨의 애니메이션을 트리거 시키도록 해줬습니다. 유닛으로 들어와 스크립트의 각 스킨에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말이 어렵네. 이제 게임 컨트롤러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앞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클립을 저장할 거예요. 스킨 매니저 스크립트를 만들어 넣어주고 이 스크립트에는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선언해서 인스펙터 창에서 배열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차원 배열에 모든 스킨에 애니메이션 클립을 넣어줄게요. 이제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열어서 플레이어의 애니메이션 상태가 변경될 때 스킨의 애니메이션도 함께 트리거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어택 애니메이션도 my animation set 트리거 함수를 부르도록 하고 그라운드에서 버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격 애니메이션 중에는 아이들과 워크로 상태 변경되지 않도록 변경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플립을 사용하면 콜라이더나 자식은 뒤집히지 않고 스프라이트만 뒤집히기 때문에 X축 마이너스 스케일로 플립 함수를 바꿨습니다. 이제 버튼을 누르면 스킨이 변경되도록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캔버스를 생성 후에 안에 패널 하나 만들고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합니다. 그리드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버튼을 이쁘게 정렬시켜 줄게요. 버튼 하나 생성해서 텍스트는 삭제해주고 복사해서 6개로 만들어줬어요. 6개의 버튼이 패널 사이즈에 맞게 X축 공간을 늘려주고 UI 스킨 체인지 버튼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캔버스에 넣어줄게요. 이 스크립트에서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부위의 애니메이션 클립으로 변경하도록 해줬습니다. 버튼 이름을 웹폰으로 변경해주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될 함수를 연결하는데 인덱스는 스킨이 없는 마이너스 1부터 라이언 스킨인 4까지 설정해줍니다. 복사해서 같은 방법으로 갑옷, 헬멧, 방패, 신발까지 모두 연결하고 일단 잘 동작하는지 여기까지 플레이. 잘 바뀌는 것 같네요. 버튼에 스킨의 이미지를 넣어서 테스트를 좀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플레이. 이제 마음에 드는 스킨들을 바꿔가면서 취향껏 꾸미고 움직여줍니다. 엄청난 노가다의 산물이죠. 애니메이션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느낄 수 있었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